안 됩니다. 누구냐? 그대가. 아싸이 수저라! 우리나 흐르게 피가 흐른 자국 있는지도 살펴야 할 것이야. 내가 저쪽으로 유인할 테니 넌 속히 은신처로 돌아갈 사람. 옥정을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되는 이순. 목숨이 위태로운 일촉즉발의 상황. 때마침 구하러 온 동평군에 의해 목숨을 건지는 이순. 하지만 옥정은 청나라 도주에 실패하고. 나와 함께 내가 있는 곳으로 같이 가겠네. 하지만 언젠가 그때도 늦지 않았다면 어디로 찾아가면 됩니까? 대궐로 오면 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궁녀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를 일으킨 것은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 때문입니다. 그녀의 새로운 희망, 이순을 찾아 궁에 들어가게 된 옥정. 한편 복성군은 이순을 몰아낼 역모를 꾸미는데. 이제 이것으로 여기 모이신 분들은 나와 뜻을 함께하는 것으로 알겠소. 허미여, 계책은 어찌 되어 있습니까? 비답은 황정에 있습지요. 한나라가 세워지기 전 천하 제패를 놓고 항우와 유방이 다툴 적 항우의 부하 항장이 유방을 불러들여 건물을 주었지요. 해가 변이 끝날 때까지 현무가 도착지 못한다면 생사가 갈릴 수도 있음이겠지요. 지금은 늦었습니다. 제가 조치는 다 제안했습니다. 이순의 정치를 눈치채고 그의 편으로 돌아서는 장현. 장현이 보낸 은밀한 신호로 이순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때마침 도착한 이순의 호위무사들도 반란군을 진압하는 데 성공하고 이순은 피바람 속에서 더욱더 강력한 왕권을 선해지게 된다. 장가 옥정이 여기 있느냐? 옥정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주상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가 그 때문에 대궐로 들어간 것인가? 아니요. 옥정이는 아직도 그 자가 주상인지 모른 듯하옵니다. 좋다. 멍석 한번 깔아보자. 대왕대비전에서 정갈이 옵니다. 차가 좋은 것이 들어온지라 잠시 고단함을 풀고 가셨으면 하시옵니다. 할마마 맞겠어. 대왕대비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옥정은 이순의 정체를 의심하게 되는데. 역전 주성준아 오시니까 칼날같이 기다려야 돼. 대궐에 와서 나를 찾아라. 내 이름은 이순이다. 혹시 너도 목표가 지밀이냐? 아닙니다. 저는 아니고서 약함이 네 존함을 입에 담아! 어째서 번번이 마주쳤던 네가 여기 있는 것이야? 번번이 널 이용해 나에게 이런 짓을 하는 네가 누구야? 진작 이런 걸 원한다지 그랬느냐? 그런 것 결코 아닙니다. 오해십니다. 오해라? 하면 내 승은을 거부라도 하겠다는 건가? 예, 거부할 것입니다. 좋다. 침방이 아닌 다른 어느 곳에서도 내 눈에 띄지 마라. 전하께서 궁예와 이순을 찾으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찾던 내금이장님이 전하인 줄 알았으면 전 절대 궁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걷잡을 수 없는 서로에 대한 마음. 아직도 내가 너에게 사내가 아니라 좁힐 수도 닿을 수도 없는 하늘이라면 똑똑히 봐라.